안녕하세요. 뉴욕 김진호 원장입니다. 오늘도 제 블로그를 통해서 또 질문을 주셨는데요. 어떤 내용이냐면, 수술 과정과 통증이 궁금합니다. 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마취, 저는 수면 마취와 부분 마취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라고 물어보셨는데요. 모발 이식 수술 과정은 일단은 이식할 모발을 확보하는 채취 과정, 뒤나 옆머리에서 이제 머리카락을 확보를 하는 과정이죠. 그리고 이 모발들을 원하는 탈모 부위 혹은 이마를 낮추기 원하는 그런 부위로 배치하는 이식 과정으로 나누겠습니다. 채취하는 과정은 뭐 흔하게 우리가 많이 얘기하는 절개법과 비절개법으로 나누고, 절개법은 이제 머리카락 피부편 뒷머리에서 피부편을 약간 떼어내서 거기 붙어 있는 머리카락들을 현미경으로 나눠서 이제 이식하는 방법이고요. 비절개법은 이제 기계로 직접 머리카락 모낭을 하나째 하나째 이렇게 뒤에 펀치라고 하는 기계로 뽑아서 모발을 확보하고 이식하게 되는 겁니다. 이식하는 방법도 이제 두 가지죠. 앞에 이식을 하는 방법도 기존에 이제 많이 쓰시는 식모기라는 기계로 사용하는 방법도 있고요. 이제 구멍을 미리 뚫어놓고 모발을 껴넣는 슬릿 방식으로도 나눕니다. 그래서 지금 채취하는 방법 두 가지, 이식하는 방법 두 가지 과정 중에 보통 의사 선생님의 선호도 또는 환자분의 선호도에 따라서 모발 이식 수술을 선택해서 하실 수 있습니다. 마취 방법은 기본적으로는 모발 이식은 뭐 일반 치과 치료와 마찬가지로 수술 부위의 감각을 없애는 국소 마취를 기본으로 하고요. 절개법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통 엎드리거나 누워 계시거나 이제 기대고 있는 자세가 많기 때문에 일부 병원 혹은 일부 의사들은 수면 마취를 원하시는 분들께는 하고 있습니다. 비절개법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비절개법의 경우는 앉아서 모발을 채취하는 선생님들 같은 경우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이제 수면 마취를 하기가 좀 어렵죠. 개인적으로도 이제 절개법 같은 경우에는 원하시는 분들 수면 마취를 하고 있고요. 비절개법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제 블로그에 마취에 대해서 쓴 부분이 있거든요. 여기 자막에 보시면은 여기 클릭 이 주소를 치시면 그 해당 부위로 이동을 할 겁니다.